결국에 선택 사진서를 받아줘야지. 올 때마다 그 다가오는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삶이 풍요롭고 즐겁고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닌가. 야! 중국에서 가장 깊고 가장 외진 협곡을 찾아갑니다. 끼우려는 태양산은 여름에 오는 거는 훨씬 다른 새로운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日照香炉生紫烟， 遥看瀑布， 挂前川. 신선들이 산다는 천상계와 지상계, 그리고 물속 세상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곳. 이곳은 예로부터 세상과 떨어져 살고자 했던 은둔자들의 땅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쌓은 만리장성, 이곳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중국은 거대한 역사책과 같습니다. 아무리 페이지를 넘겨도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가 쏟아지는 나라죠. 중국 서부와 중원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태양산도 중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곳에선 어느 길 하나 가파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걷다 보면 인간은 거대한 암벽 앞에 더없이 왜소해지고 말죠. 여기 오니까 중국의 스케일을 느낄 수 있어요. 이 태양산맥이 남북으로 600km, 동서로 250km에 걸친 대산맥입니다. 정말 이 한겨울에 오니까 겨울의 황량함을 느낄 수 있고, 마치 그 모험 영화에 나온 어떤 그 무사가 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마치 낯선 행성의 뒤편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수억 년의 시간과 비바람이 깎고 다듬었을 대자연의 현장. 그리하여 온통 아득할 뿐입니다. 하늘도 땅도 구름도 심지어 대지 위에 흐르는 시간조차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곳. 근데 꽁꽁 얼어도 바닥이 다 보여요. 여기 보면 바닥에 물고기 있다면 지금 막 돌아다닐 것 같은데 얼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네, 바닥이 아직 맑아요. 꽝꽝 얼었죠. 하지만 이 깊고 깊은 협곡에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옵니다. 봄은 견고했던 얼음을 마법처럼 풀리게 만들죠. 이 물이 수억 년 동안 바위를 톱질하여 오늘의 협곡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계곡이 위에서 바라봤을 때 꾸불꾸불하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봤을 때 용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하는 모습,
그래서 비일용 캡이라고 하는 거죠. 하늘로 치솟는 용이 아니라면 누가 감히 이 협곡을 만들었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깎아지른 절벽 사이로 오늘도 케이블카가 쉼없이 오르내립니다. 엄청 높이 올라가는데요? 절벽인데요?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곳을 하늘로 통하는 골짜기라 불렀죠. 우와, 여기 세상에 이런 곳이 있네요. 정말 저기 올라가면은 사방이 다 트이는 그랜드 캐니언을 대협곡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내려가 볼게요. 계단이 정말 아찔한데요? 내려가는 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발만 잘못 디뎌도 끝없이 추락할 것 같은 외길. 바보, 봐. 깎아지른 절벽길을 내려오면 다시 칼날을 세워놓은 듯한 좁고 긴 능선으로 이어집니다. 무서워요 진짜. 손을 잡지 않으면 떨어질 것 같아서 무서워요. 저기 통티엔샤의 전경이 다 한눈에 보이는 거네요. 마치 옛날에 도쿄의 신선들이 여기서 구름을 타고 이봉우리 저봉우리 막 옮겨 다닐 듯한 그러한 풍경입니다. 하늘로 통하는 골짜기란 의미를 가진 통티엔샤. 이 기묘한 산들은 바다에서 융기한 지면이 수억 년 동안 침식을 거듭하여 만들어진 대자연의 골짜기입니다. 感觉不错呀，我这是第二次来了。 远看山有色，近听水无声。春去花还在，人来鸟不惊。 그래서 통티엔샤에 오면 누구나 신선이 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바깥 세상과 이어진 유일한 외길. 이 바윗길을 사람들은 맨손으로 뚫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정으로 다 쪼아가지고 이렇게 터널을 만들었네요. 이게 왜 사람들은 그 넓은 바깥세상 마다하고 하필이면 굽이굽이 이 험한 산골까지 찾아왔어야만 했을까요? 중원에서 늘 이렇게 병고가 생겨 난리가 나잖아요. 뭐 이렇게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100년, 200년마다 뭐 당나라의 수도가 낙양에서 개봉으로 바뀌고 그리고 또 장안으로 바뀌고 시안으로 바뀌고 바뀌잖아요. 그러면 장안에 살던 사람들이 왕조 바뀌면 또 도망가야 돼요. 지금의 길이 뚫리기 전만 해도 하늘의 구름이나 알았다는 외지고 외진 마을. 오죽했으면 사람들은 이곳을 태양 공중촌, 하늘에 떠 있는 마을이라 불렀을까요? 그런데 이곳에 살고 있는 38가구는 모두
악씨라는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뭔가 보여줄 게 있다는 할머니. 일종의 이게 그 우물이네, 우물. 우리에겐 그저 평범하게만 보이는 우물. 생각보다 깨끗한데요? 在以前在大桌上上没有炉呗就是这么个像上炉呗这炉很小在里后来小开才有炉来在那再一下走动就切成两下给拿不都是当肩膀扛了没有吃都是干活那是给平行下大呀 마을 사람들에게 이 우물은 한 맺힌 눈물의 웅덩이와도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 길이 놓이고 수로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아까체는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절의 고도였죠. 가진 것이라곤 돌뿐이었던 사람들. 아, 깊은 산골에도 여기 의사 선생님이 계시네요. 니치네가 웨이싱 수바? 我到病人家去看病. 아, 병을 看病. 아. 우연히 만난 의사 악강록 씨. 다사리. 볼 때마다 밥 먹어라. 가난했던 시절을 견뎌온 우리 할머니들에게서 자주 듣던 말. 아무리 궁해도 악강록 씨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모두가 악시성을 가진 한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악강록 씨가 이 마을 아까츠에 왔으니 반드시 먹어야 할 음식이 하나 있답니다. 1100년의 회한이 담긴 음식. 이번 이 요리 하나에 역사가 담겨 있네요. 우리가 아는 악비와 진회의 그 원한이 원한을 음식을 통해서 갚아버리네요. 아까체 사람들은 이제 바깥 세상을 꿈꾸지 않습니다. 야, 반은 종지 우가 간게다 우 생재 저기 지방. 이 뻐시야, 우 유안이 도착. 저거 비경 우 현재 연기에 다래요. 不愿意 키 나가 타이 반화 나가 지방. 나가 저인 비록 천길 벼랑 끝에 얹혀 살지만 바깥 세상보다 따뜻한 정이 있고 나눔이 있으며 만리장성보다 험한 협곡 너머로 어떻게든
봄이 찾아올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